오늘 14장이지요. 제왈 분류 축타지령이며 이유 송조짐이면 난호 면허 금지세의니라. 어쩌면 요즘도 똑같을지 몰라요. 그렇죠? 시대는 변했어도 축타지령 할때이 축이라는 것은 축관이거든요. 축관은 이제 원래 남자 제사 지낼 때축 읽어주고 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축이라고 했거든요. 타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좌우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말재주가 있었던가 보죠. 영자는 말 잘할 영, 말재주 있을 영자예요. 그러니까 저 축관인 그 좌우 같이 말재주가 있지 않거나 또 송조지미, 송나라 조라는 사람 아주 우리나라 모그 스타처럼 잘생겼나 보지, 그죠? 송조의 미모를 갖춘 이가 아니라면 난호 면허 금지 세은이라. 오늘날 세상에서 면하기 어렵다. 요즘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요즘은 여기다가 다른 거다 빼고 돈이라는 말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치요? 원래 돈하고 권력하고는 같이 가는 거지만 요즘 세상처럼 돈에 대한 집착들이 많은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축은 종묘지관이요. 축이라는 것은 종묘의 관리예요. 타는 위 대부니 자는 자아라. 타라는 사람은 위나라 대부볕에 있던 사람으로 자는 자아라는 사람이다. 유 구제하니라. 그러면서 구제. 입재주라는 게 뭐예요? 말재주지요. 말재주가 있었다. 조는 송 공자로, 조라는 것은 송나라 공자 뼈슬에 있던 사람으로 유미색하니라. 아주 잘생겼지요? 색자는 뭐 얼굴색이라고 보면 되겠죠. 낯빛이 좋았다. 언 쇠쇠의 호유 열색하여 쇠쇠라는 것은 세상이 쇠미해짐에, 즉 바른 도리가 사라져감에 호유 열색, 호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유자는 아첨할 유자니까 말재주 있게 아첨을 잘 하는 것을 좋아하고 열색. 열색이라는 것은 이게 요즘 말하면 꽃미남이네, 그죠? 꽃미남들을 좋아해서 비참한 난면이니 이것 아니면 면하기 어려우니 개 상지하라. 그것은 아마도 몹시 상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이거 어쩜 좋지? 한번 읽어보지요. 제왈 부류 축타지 영이며 이유 송조지임이면 난호 면허 금지세의니라. 축은 종묘지관이요 타는 위대분이 자는 자어로 유구제람 조는 송공자로 유미색이람 언쇠쇠의 호유 열색하야 비참연 난면이님 개상지야람.